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분 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네, 공짜장설전 4화가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경 아니에요? 경? 맞아. 다시 경 돌아와서 경으로 바뀌었어요. 공짜장설전입니다. 그 자칫 잘못하면 운성열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운성열이 되니까. 예. 아, 그렇다 맞아. 네. 성열이가 우는 날도 올 거예요. 운성열. 예. 운성열. 예. 자, 저희가 지난주에 한동훈 얘기하다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너무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검사질하면서 네. 그 나쁜 짓 한 그런 어떤 네. 서로 공존 공생하는 그 관계라는 건 알겠는데 네. 술 안 마시는 네. 저 친구하고 주류와 비주류 네. 어떻게 이 그 엄청난 양자간 같은 그런 간극을 좁힐 수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이른바 이제 검찰 한화회를 한 명 한 명 국정감사에서 네. 소개를 한 장면이 있어요. 아, 네. 검찰 한화회? 네. 야, 이거 갑자기 그 서울에 보면 생각나네 또. 네.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반부패 수사팀장을 소개를 할 때만 하더라도 네. 국민들은 한동훈이 누구야? 예.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랬던 사람이 지금 여권의 대선주자 1위가 됐습니다. 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한동훈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과연 그를 누가 여권주자 1위로 만들었을까?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두광과 네. 그리고 한태건의 이야기. 한태건? 네, 네. 노태건이 아닌 한태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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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네. 딱 30분. 네. 네. 한동훈 장관의 아킬레스건 과연 뭐고 싶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닐까요? 아, 아니, 네. 아닙니다. 절대 보여주지 않는. 네. 네. 그의 아킬레스건은 딸입니다. 딸. 딸? 아, 네. 아, 그 저 입시 네. 관련해서 현재 MIT 다니고 네. 한지윤 양. 아, 네. 네. MIT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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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윤에서 난리 났죠. 네. 그러니까 지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민주당에서 좀 더 세게 공격을 했어야 할 그 대목이 바로 딸 한지윤 관련된 네. 여러 가지 각종 의혹이었는데 네, 네, 네. 이게 위험해야 돼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딸 얘기는 싹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 들어가 버렸죠. 네. 자, 진은정 변호사 아시죠? 알죠. 바로 한동훈의 처입니다. 와이프? 네. 네. 이 사람이 그의 그 저기 아버지는 진형구. 네, 네. 아, 그렇죠. 아주 대검 이런... 공안부장. 네. 그다음에 한동훈의 처남은 신동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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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성 그렇죠. 성 비위 때문에 검사를 관둬야 됐던 동료 여검사를 두 명이나 두 명이나 두 명이나. 대단한 그런, 그런 좀... 집안이에요. 네. 근데 진은정 이 변호사가 김앤장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11월 15일 네, 중구 대양 적십자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3 사랑의 선물 제작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네네네. 이게 문제의 사진 예 사진이 찍혀갖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아, 그때 이랬잖아. 예. 예, 그 진은정 씨의 네. 사진이 대대적으로 예.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 예, 예, 대한민국 예. 법무부 장관의 와이프 사진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 없었죠. 없었죠. 예. 자, 그만큼 현재 언론에서는 한동훈을 대선 주자로 띄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 자, 예. 이 진 변호사가 1975년생입니다. 토끼띠네? 네. 토끼띠네? 네. 토끼띠. 토끼띠. 마일러. 예. 네. 한정관하고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요. 네. 스라엘렘 인류가 있는데 이 중에 바로 딸, 문제의 딸 한지훈 양이 미국 명문대인 MIT. 네. 매사추세츠 공대에 합격을 해서 그 1학년에 하버드가 있는 보스턴에 아마 네. MIT가 있는 걸 네. 알고 있어요. 예. 문제는 이 진민정 이라고 있는 처형이 있습니다. 한 네. 이제 처형이 있죠. 네. 진 변호사 진은정 씨의 언니가 됩니다. 네, 네. 아주 유명한 입시 컨설턴트라고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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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미국에서 자신들의 딸을 이제 입시 비리로 해가지고 유명한 대학에 넣었다라는 제보를 받은 바가 있어요.
제가 미국을 직접 갑니다. 가서 당시 시민포탈을 하겠다고 가긴 갔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비운의 방미, 네. 비운의 많이 방미. 취재를 했던 부분이 바로 예. 이 부분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 김민정 씨를 추적하는 탐사 취재를 진행을 했었고 네. 열린공감TV가 국내 언론사 중에서는 최초로 실제로 김민정 씨가 운영을 했다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그 학원까지 저희가 학원 실제 가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어디 뭐 얼바인에 있나요? 네. 네. 얼바인에 있나요? 네. 얼바인에 있는 그 현장까지 가서 직접 취재를 했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중국계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김민정 씨가 자신이 운영한다라고 속여가지고 광고를 해서 네, 사람들을 모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예. 제가 실제 그 중국계 예. 원장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당시 중국계 원장은 많이 화가 나 있었어요. 그 여자는 그냥 우리 학부모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인데 왜 여기를 자기가 운영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다. 네.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예. 문제는 당시 저희가 취재했을 때 그 네. 김민정 씨가 우리나라에 있는 정재계에 있는 꽤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다 입시 컨설팅을 해준 거예요. 아이고야 네. 어마어마한 카운셀링 네. 어마어마한 카운셀러. 데이트가 됐구나. 그런데 그렇죠. 예. 그 당시에 함께 김민정 씨와 함께 예. 학원을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파트너가 저희 열린공감TV에 제보를 해왔는데 제가 미국에서 직접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분의 말에 의하자면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아, 오, 진짜? 예일대 나온 네. 그 저기 김 아니 뭐였더라? 그 이름이 김 무슨 존데? 네네. 김현조. 네네. 김현조. 김현조 그렇죠. 네. 김현조. 김현조. 그리고 김건희 씨의 언니가 있어요. 예. 김지땡 씨라고. 네. 그의 있죠. 아들이. 네. 그의 아들. 아. 김건희 아들이 아니고. 예. 김건희의 언니 김지땡 씨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김건희. 네. 그러니까 김건희 조카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 우리나라의 꽤 유명하신 예. 재계의 예. 아들 딸까지도 그렇게 해서 입시 컨설팅을 해서 그 양반이 입만 열면 네. 진짜 이거는 대한민국이 폭파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예. 그 카운셀링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통은 이제 스펙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알렉스 그 한지훈이라고 알려진 그 알렉스 한내 경우도 결국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뭐 책도 쓰게 하고 논문도 쓰고 논문도 막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뭐 그 아들 현조 군도 서울대 뭐 가서 뭐 막 실험했고 뭐 거기 뭐 제일 여자도 등록되고 이걸 다 이제 카운셀링에 의해서 하나 착착착착 만들어가는 그 스펙 만들기 이걸 이제 김민정 씨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걸 취재했을 때 저희가 한번 일부러 영상을 만들어서 네. 열린공감TV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한국에 있는 많은 언론사에서 예.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예. 같이 취재 공유를 하자고 예. 하면서 막 서로 얘기하고 있던 그런 와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취재원이 자신이 유펜에 있는 대학 교수 네. 그 유펜에 다니고 있는 몇몇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유펜 가서 거기 가서 취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연락처까지 다 알려줬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연락처를 받고 유펜을 가기로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그랬던 것이 작년 6월 2일이었는데 아, 근데 그 취재를 더 못하셨어요? 그런데 6월 7일 날 해임됐잖아요. 6월 7일 날 갑자기 네. 한국에서 네. 강진구가 네. 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해버립니다. 왜 하필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 유펜 가지 마라. 아니 누가? 강진구가. 왜? 유펜 가면 네. 당신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을 교민들한테 알리겠다. 어 뭐야 이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같이 함께 있었던 권혁 기자와 함께 예. 우리가 유펜을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 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아니 강진구 씨가 왜 그 한동훈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뭐 그 당시 한동훈의 이익을 대변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뭐 때문에 취재했는지를 그 내막을 몰랐어요 강진구 씨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고 이미 벌써 1차 보도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져도 네. 참 이 정도로 아다리가 맞는 것도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6월 2일 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제가 잠시 그 이혁진 씨라고 강진구가 소개해준 옵티머스 전 옵티머스 대표의 집에서 잠시 취침을 취하고 있었는데 협박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알 수 없는 발신번호 제한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너의 사람들로 인해서 너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철수 씨 되시죠? 네. 당신 미국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아니까 뻘짓하면 인생 좀 날 줄 알아. 아 그리고 그 강진구
어떤 여자랑 매일 같이 다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 살펴보는 중이고 정치인들 누구누구랑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거든? 정치하고 싶은가 본데 얼마 전에 최영민이 왔더라. 전화 끊겠습니다. 똑똑히 새겨들어. 날 뛰지 마. 너 인생 쫑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세상에 널 망하게 할 거야. 전화 끊겠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설마 했었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영권을 찬탈당하는. 네. 김건희 씨가 이명수 씨하고 7시간 통화를 하면서 예. 그런 말을 했죠. 예. 열린광TV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하고 검찰이 웃음을 한 번 딱 알아서 한다고 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예. 뜻으로 말을 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아무튼 제가 그 유편을 결국 가지 못하고 6월 7일 날 해임이 됐고. 아, 그때 그 취재를 했다면은 상당한 그런. 최소한 알렉스, 아니죠. 알렉스 한의 그 이모. 그러니까 뭐, 진민정 씨가 어떤 식으로 카운셀링을 한 그 뭐 대상자들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에 진민정 씨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산후세에 네. 삼성전자 본사를 다니고 있다는 그러한 저희가 첩보도 입수해서 실제 산후세의 삼성전자 본사까지 찾아갔어요. 네. 네. 찾아가서 직원 목록을 다 뒤져보고 그 앞에 카운터에 가서 이런 사람을 찾아왔다고 얘기했는데 근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전날까지 닉최라는 이름으로 근무한 사실들을 다 보여줬어요, 증거를. 그런데 그 기록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도 그 진민정 씨 남편이 삼성 그 산호세 지사에 다닌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제 또 아는 지인의 지인을 이제 알아갖고서 좀 이렇게 열심히 파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직접 찾아갔는데 이렇게 부인했다는 건 좀 또 충격적이네요. 또.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취재를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하. 제보자한테 예. 제가 한국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 돌아갔다가 문제가 좀 해결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취재를 할 테니 조금만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해서 그분이 그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잘 해결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6월 11일 날 결국에는 한국으로 귀국을 했죠. 한국에 또 도착을 해서 딱 보니까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악마가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저는 이 강진구 일당으로부터 완전히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강진구 일당이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그리고 1년 9개월 동안에 저는 그냥 강진구 일당으로부터 악마가 됐고 지금 현재 이른바 유사 대전이 벌어졌는데 이 두 분도 똑같이 저랑 같은 악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지금은 저도 악마가 됐죠. 옛날에는 같이 그 악마에 동참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이탈했다고 저도 지금 악마가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그 열린공감TV 이 문제와 무관하게 그 첼리스트. 아, 첼리스트. 첼리스트. 또 영숙 씨. 이 건을 보면서 와, 이 자들 진짜 웃기는 자들이네. 이 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자들 맞나? 네. 그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파고들다가 유사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뭐 많은 사람들은, 이 권지연에 대한 뭐 사감 때문에, 사감, 다 지웠습니다. 그거는 권지연의 주장인데, 네. 그걸 이상하게 저들이 또 정설처럼 만들어버렸어. 아, 그래. 자기들 세계에서는. 네, 지금은 사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진짜. 아무튼 감사하고 있어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조중동이 가장 잘하는 수법이잖아요. 예.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예. 저는 태어나서 제가 고향이 홍성은 맞아요. 그런데 홍성에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기만 했었지. 그런데 예. 제가 홍성에서 뭐 불법 노래방을 운영했다. 라고 사람들한테 최영민이 그 주장을 했죠. 얘기하기도 하고. 소장수 얘기는 뭐예요? 그리고 제가 뭐 태어나서 소를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고 네. 한 한우 업체의 디자인 컨설팅으로 오랫동안 해준 적이 있고 네, 소장수라고 말할 수도 없지. 실제로 그 한우 업체에서 저한테 본부장 명함을 봐준 적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소를 유통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소를 팔았다. 소장수다. 뭐 학격력을 위조했다. 심지어 제가 사이버 포즈를 합니다. 별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를 완전히 악마를 하더니만 아. 네 기사 발음 모르니까? 네 기사 발음 모르니까? 붙여줄까? 붙여줄까? 최근에 와서는 우리 김두일 작가를 향해서 가족사까지 파헤쳐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죠. 뭐 그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천수 대표님한테도 그 20년 전 정과 기록을 강진구가
일부러 그때 어디 굿모닝 충청에 보내서 이렇게 남들로 하여.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굿모닝 충청에 보도를 하고 허재현이 뭐 사이버 포진이 어쩌니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것도 입수는 강진구가 했지만 그거를 뭐 이제 뭐 김성순이 뭐 최한욱이니 그다음에 뭐 청남 제보자 무슨 뭐 이순환이니 뭐 김한 메이안이 뭐 이런 사람들한테 쫙 뿌리면서 자기는 뒤에서 뒷짐지고 마치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수법이 이제 강진구의 대표적인 수법이죠. 이 통신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통신사. 통신사가 직접 저 소매를 하지 않죠. 아, 통신사는 그렇죠. 뉴스의 도매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매상을 했네. 아, 도매상 하면서 근데 그게 걸렸죠. 그러니까 그 이거 내가 판결문 보내줬어라는 얘기를 저희 이제 그 운영위 방에서 강진구가 이제 이실직고를 하면서 이제 그게 알게 된 거고 저희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저에 대한 거는 이제 재판 와중에 이제 김한 메이아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 강진구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됐습니다라는 걸 다 이제 뚫어버리는 바람에 세상에 줄 됩니다. 사람이 따로 있지 김한 메이한테 주다니. 아무튼 당시에 제가 5월달 작년 5월에 미국을 출국하기 한 달 전에 강진구와 박대용을 저희 열린검티 법인에 각각 사내이사 사외이사로 그렇죠. 임명을 했고 네. 임명한 지 한 달 만에 이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저를 이제 해임을 한 거거든요. 넌 너무 지금 돌아보면은 황당한 일이에요. 진짜 황당한 일이죠. 문제는 저를 공격하고 있었던 그 가장 많은 주제들 중에서 실제 해임을 했던 사유 뭐 제가 미국에서 불법 기금을 모금했다라든가 뭐 시민포탈을 독占적으로 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심지어는 무슨 뭐 인출 시도, 네, 인출 시도, 뭐 횡령 시도, 시도를 했다는 것을 가지고 저를 대표해서 해임을 했었는데. 근데 그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죠. 네. 대주주를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해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을 그 최강박의 같이 주변에 있던 변호사들, 뭐 그게 뭐 정인지 황인지까지는 뭐 혹은 둘 다인지 뭐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이제 그들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일단 해임을 시키고 이사회에서 어쨌든 해임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해임을 시킨 다음에 증자를 막 하면 된다. 증자를 막 하는데 정신없이 증자를 해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제 증자가 뭐 계속 두 번 세 번 들어가면은 이걸 다시 이제 빼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주주를. 그러면은 그다음 뭐 가처분이 들어가든 보란이 들어가도 판제 힘들 것이다 하라고 계속 이제 증자를 하면은 정천수 주주도 그만큼 또 지분을 유지하려면 그렇죠. 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을 것이니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할 그게 것이다. 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계속 형사로 뭔가를 씌워라. 형사로 계속 뭔가를 씌우면은 그 대응하다 보면은 사람이 반쯤 미쳐간다. 그래서 여기 민사에 대응을 못하도록 이 이제 형사를 계속 걸고 민사로도 그때 그냥 증자를 막 해버리면 그냥 이제 밥이 익어서 쌀이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어떻게 된 일인가 회사에 출근하려고 했는데.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강진구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제가 사내 이사라고요. 사내 왜 내 회사에 사내 이사라고요. 오늘 이사회 외에는 정천수 이사님은 여기에 저기 출입을 하는 게 곤란합니다. 들어올 수가 없다. 대주주인데.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저는 1년 9개월 동안에 이 법인의 발언적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 상황에서 저는 외곽에서 제 돈 들여가면서 제가 집까지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를 대해서 결국 법정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들은 무려 저한테 민형사상으로 14건이나 고소고발을 남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생방송을 통해서 정천수에게 민형사 소송하는 거는 저희들 각각 개인의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 돈으로 안 합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회사를 되찾아서 실제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만 몽땅 다 법인 돈으로 무려 5억이나 써서 저에게 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이제 법인 돈 5억을 써서 저한테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야 이게 참 황당한 일입니다. 정말 진짜. 대단한 인간들이네요. 문제는 지난 9월이었어요. 제가 첫 번째 재판이 결국에는 나왔는데 바로 일종의 그 경영권 분쟁 관련된 가처분 소송이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 결과가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딱 승소를 하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로 덧탐사의 강진구 일당에게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당신들이 정천수가 나쁜 놈이고 정천수가 패소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질 수가 있느냐 하고 막 물어보니까 갑자기 한 달 뒤인 10월 달에 강진구가
촛불 집회 연단 위에 올라가서 포효를 합니다. 아, 내가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는 스모킹이 아니라 건이. 스모킹 건을 예. 스모킹 건을 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 저희는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스모킹 건, 그들을 끌어내릴 태블릿 PC를 찾아냈습니다. 아, 저희 저 탐사 다음 주부터 약 2주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들을 이어갈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보도가 될 겁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때가 이제 1차 가처분에서 네, 2심 네. 이후에 네. 그러네. 그러니까 본안 1심이 네. 아니라 네. 1차 가처분에서 네. 저도 사실 뭐야 이거 그때만 해도 이제 좀 방관자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1심에서 정천수 대표가 이기고 나서 네. 뭐야 이거 그랬는데 그런 그 의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단에서 가지고 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끝장낼 스모킹건을 우리가 곧 공개한다. 그게 바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입니다. 네. 이걸로 인해서 갑자기 한동훈이가 지지율이 10월달부터 막 치고 올라갑니다. 실제 백데이터가 있어요. 보시면은 지지율이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갑니다. 네. 갑자기 한동훈의 지지율이 올라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전까지는. 왜냐면 네. 알다시피 법무부 장관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을 관장하고 있는 누구보다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장관의 신분인데 네. 언론으로부터 탄압받는 이미지가 딱 보여지게 된 거고 여권 보수층 지지율이 확 단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좌파 언론, 시민 언론 덧방사로부터 네. 한동훈이 공격을 당하니까 그렇죠. 그 저쪽 편, 보수 쪽에서 결집을 한동훈을 네.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네. 심지어 그들이 한동훈 주바패까지 찾아갔네. 그러면서 막 그런 모습들까지 이제 연출하니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개 오버였어요. 네.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걸로 인해서 강진구 일당은 이른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부상합니다. 그렇지. 그때부터 이들을 어벤져스라고 진보에서는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민주진보 진영의 약 80%의 사람들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한동훈이는 탄압받는 이미지가 생겨버려가지고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쌍방간에 어쨌든 네. 야 적대적 공생관계 네, 적대적 공생관계 아 네. 그러네 이렇게 해서 결국 한동훈은 공룡이 돼버렸어요. 몸집이 확 커져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다 기억하게 돼버립니다. 저 피차간에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막 그냥 한동훈한테 공세적으로 집에 가서 문 따는 뭐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열광을 하게 만들고 저쪽은 한동훈한테 부당하게 공격해오는 저 좌파 언론에 대해서 한동훈이 그 참지 않고 즉각 대응하면서 심지어 그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그 의혹을 제기하니까 한동훈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뭘 걸겠습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보시겠어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이제 김의겸 의원은 살짝 좀 이렇게 백스텝을 남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모습을 봤던 특히나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그냥 한 장간의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또 각인되는 효과도 있었죠. 그렇죠.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과거 그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조민양 자택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일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가세현이라고 아시죠? 네. 그 사람들이 찾아갔죠. 압수수색을 당할 네. 때 슈퍼챗을 받아가면서 그렇죠. 생방송을 켜고 막 이런 모습을 연출했던 것들에 대해서 네. 소위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네. 다들 욕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 앞에서. 현재 그 당시에 11월 언더탐사를 향해서 진보의 가세현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기도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개오버를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따지고 보니까 이게 서로에게 유익이었군요. 그게 네. 아마 제가 그 운영이 방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네. 한 번 그 앞세기 들어왔을 때 얼마씩 들어온다는 걸 최영민이 계산해갖고 올린 이거 제가 찾아놓고 한번 있으면 제가 보내드릴게. 아 최영민 씨가 네. 또 그 당시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뭐 액수만 철저한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아 뭐 그랬다면서요? 여기 네. 회의 시대 네. 월요회의 네. 할 때 네. 강진구가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연단위와 보도한 거에 대해서 아 그랬죠. 얘기했다면서요. 그거는 얘기를 하니까는 아 뭐 이거 스모킹 건 없는데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강진구가 네 강진구가 그러니까 이제 안모 실장이 그럼 편집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예 됐다고 그냥 뭐 막 그런 식으로 뭐 만들면 되지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를 또 뭐 네. 그렇지 않다 아니 뭐 확실히 없기는 없었어요. 지금 네. 1년이 지나서 그 송치가 됐고 기소되기 직전인데도 본인들이 송치가 됐죠? 뭐 아무것도 지금 뭐 내놓은 게 없잖아요. 청담동 네. 술자리가 네. 있었다는 문제는 그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 1위로 등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대표적인 게 네. 첼리스트이기도 첼리스트. 하지만은 네. 청담동 술자리가 벌어진 장소로 지목이 됐던 카페가 있는데 이미키 씨 카페 네. 이미키 씨가 운영하는 그 카페가 논현동이잖아요. 네. 논현동이죠. 근데 왜 청담동 술자리죠? 청담동 술자리라고 했다가 청담동에 30명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쭉 보다 보니 원래 자기네들이 청담동을 생각했던 그 뭐 있는 그대는 이제 그냥 딱 이렇게 아 이거 아니다 라고 하고 저쪽 논현동에 이미키 씨 업장을 갖고서 이제 이게 맞다 라는 그때부터 자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이미키 씨로부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고요. 네.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소송을 받았는데 네. 중앙지법 민사 50부에서 지난 3월에 이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줬죠. 네, 네, 네. 그래서 더탐사에 게시물 삭제를 명령을 했고요. 네. 불이행 시에 1회 유령마다 500만원을 물어내라고 간접강제까지 한 거죠. 네. 네. 더탐사가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음악카페 사장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민사소송이 조정이 결렬이 됐고 혼란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 법인에서도 아 법인도 걸었어요? 법인에서도 5분의 1로 네. 네. 배상을 해야 될 상황 제가 알기로는 법인 네. 네. 최강박권 네. 그러니까 법인과 그 네 명의 네. 개인에게 네. 걸었다는 얘기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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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법인은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 열린공감TV 네. 정천수 PD는 네. 그런데도 그때 저희 법인이 물어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 정천수 겁니다. PD는 그때만 해도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잘못됐다. 초장부터 네. 그렇게 그렇죠. 쭉 주장을 했는데 네. 법인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또 한 명의 이제 뭐 피해자라면 피해자인데 이성곤 부산시 경제부지사이 있는데 그 양반도 네. 피해를 입었죠. 이 사람이 이제 뭐 첼리스트가 청계누설한 또 다른 인물 윤의 남자 이세창의 힘이라는 더탐사의 당시 보도로 인해서 실제로 이성곤 부시장이 당시 이세창 전 차유총연맹 회장하고 직장인 골프협회장의 배아 암무채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첼리스트를 만나기 하루 전날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날 경제부시장은 우리나라에 없었대요. 벨기에 있어요. 벨기에. 네. 그게 뭐냐면 남동도 아니고 네. 강남구도 아니고 서울특별시도 네. 아니고 대한민국도 에, 아닌 벨기에 브뤼셀에 있었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었는데 네. 그 소송 기록물을 보니까 이 양반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냥 정정보도만 해야 되는 결정문이 하필 그 강진구는 내쫓겨나고 여기 정 대표, 김유재 대표 이 체제가 들어선 다음에 그래서 사과는 여기서 해야 되는 또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똥을 치워야 되는 거죠. 네,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드디어 문제의 한동훈. 한동훈이가 10억 손해배상 소송구를 또 걸었습니다. 그렇죠. 아, 저는 뭐 한동훈이 피해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아, 사실 의혹을 제기할 네. 수 있다고 네. 보고요. 네. 그 의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민형사 소송 거는 거는 이건 국무위원답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법무부 장관답지 않죠. 그렇지. 이런 행태를 벌이면 안 되고 어쨌든 이 한동훈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지. 이용하냐면 재판을 거는데 이게 1년 동안 끌어요. 사건을 1년 동안 질질 끌다가 12월 20일 재판을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언제쯤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1심 매년 심의가 2월이나 3월 총선의 4월이잖아요. 총선 직전에 네. 그때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 네. 민주진영의 약 80% 사람들은 다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게 그쪽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런 네. 실체를 저희가 첼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갖고 미리미리 다 끊임없는 예방주사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진영의 상처를 도려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도 뭐 제 개인사도 까발려주고 뭐 김용민 이사장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욕 바가지로 먹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결국 내년 총선에 저들이 이 재료를 쓸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네. 증거도 없이 말만으로 이렇게 뭐 보도를 한다든지 진실을 전파한다든지 이 관행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민주진영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요. 네, 우리 저 정철수 대표님의 명언 중에 하나가 네. 진실은 네. 증거다. 그렇지. 네. 네.